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죠. 자,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개봉된 지가 많지 않습니다. 며칠 안 됐어요. 여기 보면 이제 장점이 이게 나오죠. 춤과 노래가 이제 견인한 흥겨움이죠. 그래서 뮤지컬 영화이기 때문에 이 춤과 노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춤과 노래로 이루어진 장면, 그렇지 않은 장면이 이제 섞여 있습니다. 그런 이제 볼수 있겠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유명한 아티스트죠. 이문세, 이승철, 이적 등의 그 명곡 퍼레이드, 또 호쾌한 군무, 집단이 춤을 추는 거죠. 군무라는 게. 그런 활력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클리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무 진부한 표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음악 과 춤만큼은 잘 어우러졌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음악 영화답게 이제 인상적인 소리 활용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시점에서 조조 아련을 부르면서 세연이 진봉과 연애 시절 감성을 추억한 장면, 또 현재 시점에서 진봉이 짜증을 내는 장면을 병렬로 배치시켰어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유승용이 등장하죠. 유승용. 그래서 명불허전이다. 그래서 노래와 춤이 나오지 않는 지루할 수 있는 장면에서 유머러스한 연기로 이제 리듬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악역이죠. 작중에서는 아내의 시한부 소식을 듣고 읍조리던 천마디가 자녀의 수능 날짜 겹친다. 아픈 아내에게 아들 시험을 앞두고 미역국을 끓였다고 타박을 하고 화장실 휴지를 채우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강진봉이라는 인물이 불편하거나 미워 보이진 않죠. 이 연기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그런 극단적으로 인물을 그리지만 역량이 상당히 뛰어나죠.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인생의 아름다워는 개연성 없는 급격한 캐릭터 변화가 조금 이제 단점입니다. 현재 세월의 풍파에 치든 40대 중년이 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고, 세연이 이제 한평생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를 하면서 하찮은 취급을 받고 생일 축하도 못 받죠. 나를 상실한 여성.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세연은 엄마이기 전에 한 명의 여성이었다. 그래서 그 세연 주변의 남자들 악화시키는 설정이 적절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제 평을 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이 이제 사망했다고 나왔죠. 찾으러 갔는데, 또 남편 진봉은 악역으로 남기 때문에 인물이 부각이 된다는 거고, 세연이. 그래서 이제 좀 단점 같은 경우는 세연의 서사를 중심에 두던 영화가 사망 직후에 강진봉이라는 인물을 좋게 보여주기 시작한다. 진봉은 의사 앞에서 절규했고, 아내를 위한 민간요법을 찾아봤고, 무엇보다 세연의 버킷리스트를 달성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내용을 이제 거기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러닝타임 내내 악역인 줄 알았던 남편이 10분 만에 아주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남편을 변모했죠.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세연 중심의 서사라는 주제와도 충돌한다. 여성 중심 서사를 위해서 세연 주변의 남자들의 존재감을 축소시키던 영화가 갑자기 남편을 급부상시키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네요. 뭐 그렇지만 뭐좀 진부한 면도 있지만 상당히 눈물을 정말 전 영화를 보는 내내 흘렸는데요. 상당히 슬프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한부 인생인 아내를 둔 남편. 근데 이제 슬픔을 그 슬픔으로 이제 내색하지 않고 상당히 자신의 뭐랄까요? 그 슬픔을 사귄다고 그럴까요? 그런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은 아름다워를 영어로 만약 쓴다면 어떻게 되냐면 Life is beautiful. Life is beautiful.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것은 이 한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그 영화도 있고요. 영화도 있고 또그 이게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영화도 있어요. 이탈리아. 여러분이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그 영화도 나중에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1939년에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그 아레조에서 이제 귀도라는 사람이 등장해 인생을 아름다워라는 이탈리아 영화도 있습니다.
이제 남자 주인공이 귀도죠, 귀도. 이 귀도가 시인인 친구 페루치오와 도시로 와서 엘라시모 삼촌의 집에 묵으면서 서점을 내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죠. 삼촌이 계시는 그랜드 호텔의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로 이제 일을 합니다. 근데 우연히 이 도라라는 여자를 만나요. 도라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눈에 반하는 거죠. 우리가 영어로 이제 러브 앳 퍼스트 사이트라고 하죠. 첫눈에 반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녀가 또 다른 우연을 원하자 레스토랑에 온 장학사 리본을 훔쳐서 돌아가서 선생님으로 있는 학교의 장학사로 깜짝 또 등장을 해요. 도란 또그 당시에 또 약혼자가 있었죠. 귀두가 우연을 인연으로 만들면서 결혼하게 되고 부잣집 딸인 도라는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조슈아라는 이제 아들 낳아요. 조슈아. 낳고 이제 서점을 운영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 생일을 앞두고 조슈아의 다섯 번째 생일이죠. 그 도라의 어머니가 그들을 찾아오지만 귀두와 조슈아는 삼촌 엘라시모와 함께 수용소로 이제 잡혀갑니다. 수용소. 귀두가. 그 아들과 함께.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도라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수용소로 향하는 기차에 올라타요. 이 귀도가 이제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귀도는 조슈아에게 모든 건 게임이다. 이제 이 아들에게는 희망을 줘요. 1000점을 먼저 따는 1등의 경품은 움직이는 진짜 탱크다. 그들이 도착한 수용소에서는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샤워실에 간다는 핑계로 옷을 벗고 가스실에서 죽어나가요. 엘라시모 삼촌도 가스실을 피하지 못합니다. 다행히 조슈아는 이제 사고가 싫다며 도망쳐서 숨는데 이 귀도는 그랜드 호텔에서 만난 수수께끼를 좋아하던 레쌍을 수용소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제 장교들의 반찬에서 웨이터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뭐 우리를 갖고 단추와 비누를 만든대요. 우리를 용광로에 태운대요. 이 어린 조슈아의 귀에도 이곳의 현실이 들려오죠. 귀도가 독일인 장교들의 아이템에 조슈아를 끼워 밥을 먹인 다음에 전쟁이 끝나요. 독일인들은 이 증거를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슈아의 손을 잡고 달리던 귀도는 조슈아를 숨겨놓고 이제 도라를 찾죠. 그래서 이제 그 귀도가 여장을 해요. 그래서 도라를 찾다가 결국은 이제 군인들에게 들킵니다. 조슈아가 숨어 있는 곳을 곧 앞을 우스꽝스러운 걸음으로 지나간 뒤 구석에서 총살당하죠. 또 다음날 독일 군인들이 떠나서 이 황량해진 그 수용소, 조슈아가 숨어있던 곳을 빠져나오자 그 앞에 미군 탱크가 도착을 하고 탱크를 타고 신난 조슈아는 마침내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상당히 슬픈 내용이죠. 그래서 아이에게 그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그 이탈리아의 그 영화도 상당히 볼만합니다. 상당히 감동적이고요. 이건 뭐 뮤지컬 영화는 아니지만 정말 진한 감동이 일어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영화를 안 보신 분은 한번 꼭좀이 영화를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영화를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